파주의 한 골프장에서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. 다문화 합동 결혼식인데요. 예식장이 녹색의 잔디가 아닌 터널이라고 합니다. 자선 무료 그린 콘서트에 이어 마련한 또 하나의 사랑 실천입니다. 이상범 기자입니다.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신랑과 함께 입장합니다. 하객들도 이들의 새 출발에 박수로 축복을 보냅니다. 주례는 수십 년간 다문화 가정을 꾸려온 방송인 로버트 할 씨가 맡았습니다. 위트가 가미된 주례사에 현실적인 조언까지 얹어 부부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.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야 됩니다. 집에서 나갈 때 서로한테 인사하면서 사랑해, 당신을 사랑해,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? 결혼식의 백미, 축가는 국내 유명 연예인이 재능 기부로 나섰습니다. 가수 박학기와 이적은 부부의 인연을 맺은 이들의 새 출발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응원했습니다. 사랑해요. 엄마, 시어머니, 시아버님, 제 엄마 많이 사랑해. 감사합니다. 지금 아들 하나 있는데 앞으로 하나 더 낳을 계획이거든요. 네, 그 2년 뒤에 하나 더 낳고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. 서원밸리가 무료 자선 콘서트에 이어 두 번째 사랑 실천, 다문화 가정 합동 결혼식을 열었습니다. 2013년 시작된 결혼식은 올해로 다섯 번째. 지금까지 부부 18쌍의 혼인식을 올려주었습니다.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건 예식장. 골프 코스를 잇는 147m 터널에 작은 웨딩 무대를 꾸며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습니다. 동굴은 우리 인간이 원초적으로 태어난 어머니의 태반과 같은 곳입니다. 이곳에서 인간 생명의 출생지인 동굴에서 다문화 합동 결혼식을 통하여 그 성스럽고 복된 기운을 신랑 신부에게 주기 위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. 네, 이곳에서 결혼하는 다문화 가정 두 쌍이 멋지고 성스럽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합니다. 결혼과 관련된 시설과 식사, 신혼여행 등 모든 비용은 서원에서 후원했습니다. 여기에 그치지 않고 셋째부터는 대학 등록금까지 약속했습니다. 언어와 문화 그리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지만 행복한 미래의 삶을 위해 손을 맞잡고 오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.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이상범입니다.